올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번 경기는 코리아 트로페오 3라운드 결승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는 주비한 해설위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적등 신호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고요. 다섯 개가 모두 켜지고 4초에서 6초 뒤에 동시에 꺼지는 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트로페오 시작됐습니다. 아, 정말 멋진 장면의 스타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40대 바이크가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45번 노정길. 노정길 선수가 앞쪽으로 왔고요. 김표호 선수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지금 노정길 선수가 스타트 한 번만에 3위에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김경호, 그리고 3위 자리에는 김인욱 선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1100cc와 800cc의 차이라서 직선 구간에서 조금 벌어지긴 하지만 그 뒤에 또 다시 붙거든요. 코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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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규 선수가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추월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덱스 선수 나왔어요. 네. 자, 현재 25위 뒤쪽에는 7번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선수와의 경합을 지금 디펜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경남 선수가 자리하고 있죠. 아, 자신 있게 여네요. 네. 선수. 네. 뒷바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앞세를 쥐고 있습니다. 자, 순위를 또 한 번 끌어올리면서 지금 덱 선수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사실 이 트랙 주행과 레이스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선전과 결승전도 전혀 다른 그 규정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드라이버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그 심리전 하는 역량 모든 게 달라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공인 대회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자신의 지금 순위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고 순위를 끌어가기 위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네. 예선전보다 3초 가까이 늦었네요. 기록 자체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네. 훨씬 더 이 덱스 선수 입장에서는 실전에 강하네요. 네. 김민재 선수가 일단 6위권까지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대단한 게 저 F3 바이크를 오늘 처음 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봤던 김민재 선수는 이 300cc랑 400cc의 바이크 이 커터커브를 굉장히 많이 주행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800cc의 지금 고백이량의 바이크를 주행하는 것도 국내 리그에서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기 교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차후에 이제 이 모토스피에서 또 이 태극기를 달아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화면 나오죠. 자, 뒷바퀴 위험했습니다.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여기서도 네. 위험했어요. 컨택이 있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팀의 라인 빠져나가는 사이에 김민재 선수가 계단 순위를 상승을 했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전체 순위는 7위긴 합니다만 사실 600cc로 따지면 2위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슬슬 백마커가 나올 시기가 됐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변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정길 선수 앞쪽에 백마커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뒤쪽에 김육 선수와 김경호 선수도 있습니다. 백마커를 어떻게 넘어가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이제 노정길 선수 잘 넘어갔네요. 되게 이 선두권에서는 더 큰 문제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백마커 네. 나란히 빠져나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자, 오로지 무전 없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자, 류석 선수, 그리고 김정민 선수입니다. 지금 9, 10위권. 자, 류석 선수도 상당히 바이크를 잘 타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바이크 부분 남자 유튜버 중에 최고죠. 네. 8년간 1위라는 거는 네. 네. 그 유튜버를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8년 연속 1위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랩만 좀 버텨주면 좋겠는데 지금 김정민 선수가 붙어서 네. 자, 일단 덱스 선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24위까지 올라왔어요. 한 계단 상승했네요. 센터 2 정도에서 뒤쪽에 김경호 선수가 지금 직선구에서 바짝 붙었거든요. 못 들어가네요. 위험해요. 네. 아, 김경호 선수 이게 뭘까요?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다 보니 브레이킹 미스가 나서 네. 네, 풋사웃을 했는데 뒷사람하고는 격차가 좀 있어서 순위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하게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였었거든요. 네. 김인혁 선수와 클래스가 다르긴 해도 이왕이면 전체 네. 순위를 그렇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아, 아쉽습니다. 김경호 선수 정말 잘 달려왔는데 한 번의 코스 이탈로 인해서 지금 거리가 좀 멀어졌고요. 지금 여기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앞쪽에는 1000cc, 뒤쪽에는 600cc이기 때문에 네.
뭐 무리하게 순위를 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김민욱 선수 많이 붙었어요. 야, 그렇지만 자존심 대결이에요. 한 번의 기회를 노릴 것 같아요. 1등과 1등의 대결은 어떤 느낌인가요? 아, 저번 경기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는 B 때문에 지금 앞에 백마커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 또 이런 변수가 있을까요?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걸 바라봤군요. 아, 이거 슈퍼레이스 유튜브 짤로 3년간 쓰입니다. 야, 네. 아직 몰라요. 아직 탈출 스피드가 1000cc가 높기 때문에 붙으면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민호 선수 앞쪽이고요. 마지막 코너 탈출하는 과정. 자, 여기서 빅파티가 미끄러졌어요. 결국에는 김민욱 선수가 가져갑니다. 와, 이 자존심 대결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와, 이거를 또 만들어내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린 거예요. 한 번을 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히 그 포인트에 백마커를 만나면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추월을 했네요. 네. 시상식은 또 안 하고 이제. 아, 지금 이제 모여서 그리드 앞으로 가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세레머니 주행을 지금 하는 거군요. 인사하고 들어올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중계석에서 박수를 한번 쳐도 될까요? 네. 네, 이 팬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 것 또한 이 프로 선수들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멋있네요. 와. 관중석 가서 저 찍고 싶어요, 영상 지금. 야, 이렇게 바이크에서 일어나서 또 손을 흔들고 있는 45번 노정길 선수입니다. 야, 저렇게도 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바이크는 서서 타는 거죠, 원래. 네. 야, 정말 이 슈퍼레이스에서 코리아 트로페어를 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정말 기쁜 모습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오늘 끝나고 덱스 선수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관중석 가서 번아웃 쇼 하고 있네요. 번아웃. 네. 우리 용인에서 봤던 임재정 선수인가요? 15번이면 김정민 선수. 네. 사실 이런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코리아 트로페어 3라운드 결승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욱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노정길, 김경호, 오연승, 김승호, 임재중, 김민재, 김지훈, 김정민, 류석 선수가 10위까지 종합순위를 만들어냈고요. 네, 이어서 조명용, 한재영, 이시원, 박성훈, 그리고 박준영, 권형민, 정재화, 양강석, 손상진, 위동환 선수의 순으로 11위부터 20위권까지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21위부터는요. 자, 정영구 선수와 김준석, 김무성, 덱스 선수가 24위로 끝을 냈고요. 김희동, 바딤, 윤희근, 방경남, 조성빈, 차지영 선수까지 기록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김정용 선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